이제 드디어 이제 화장을 뭐 세게 해라고 화장 세게 봅니다. 우리가 왜 저기 향수 해례라고 하는 연불 있죠? 나무 뭐죠? 에? 나 비로해해 비로해는 뒤에고 나무 화장계 화장계 하잖아요, 그죠? 그게 화장 세계품 그겁니다. 예. 그다음 대목이 뭐야? 나무 천하대 연장계 하잖아요. 연장계나 나무 향수의 화장계나 화장계가 바로 연장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늘리면 뭐가 돼요? 연화장계 이래 됩니다. 연화장 세계를 화장세계란 말은 뭡니까? 화는 앞에 연꽃입니다. 연화입니다. 연화. 하나의 연꽃 속에 온 세계가 다 꽃잎마다 뭉쳐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화장세계품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 세계 종이 있고 세계 해가 있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죠? 세계가 있고. 자, 화장세계품은 화장세계의 인가라. 뭐 하물며 우리가 소 그거 염물 주고 뭐 돼지 죽 주는 것도 공식이 있는데 함경 이런 게 얼마나 공식이 좋겠어요. 예? 소 염물 왜 짝두에 썰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배우고 배우고 훈습되고 훈습되고 그 뭐 딩기가루 이어가지고 이렇게 끓이는 거. 아니 그런 것도 그래요. 세상에 신비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고구마 껍질만 봐도 신비하고 감자 껍질만 봐도 신기하고 다만의 그 껍질 그 버거이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뺏겨보면 썩어본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라면도 그 봉다리 뺏겨보면 상해 본다니까 바로. 그래, 전부 다 그렇게 겉도 중요하고 안도 중요하고 성질도 중요하고 모양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경 배우면서 참 저절로 그래, 오죽하면 이런 화장 세계를 뭐라고 합니까? 천년 석가요 자연 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년 석가 조작해서 인공적으로 유의법으로 만든 게 아니다 이거지. 일체 유의법으로 허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생각 짜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저절로 천출로 돋아나가 있는 세계를 화장 세계라는 게 조작이 없는 거죠. 조작이. 그렇게 화장 세계에 있어가지고 막연하게 그런 세계를 그런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내 화장 세계가 어디냐라면은 재무자성, 그 무자성 아니에요, 그죠? 그쪽으로 자기를 몰아가고 몰아가고 정멸에다가 맞닥뜨려가지고 삼매에 왔을 때 내 화장세계가 펼쳐진다. 염념보리심이면은 처처 안락국이라. 염념보리심이 뭐냐? 모든 걸 떨어버린 거. 염도 영궁 무년처. 잡념이 다 사라진 그 자리가 염념보리심. 생각 생각에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화장 세계를 객관적인 모습으로 상으로 표현했을 때 연화장 세계, 화장 세계라 하지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이잖아요. 이게 염념 보리심이면은 처처가 화장 세계라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이해 안 돼요? 청산 첩첩 밑하군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인생길이 가도 가도 고난의 길인데 청산 첩첩한데. 앞산중하고 뒤산첩한데 전산중 후산중해도 산넘어 산넘어 고개넘어 고개넘어 인생길이 와이랴 아득한데도 전부 다 마음 잘 먹으니까 미타구리더라. 극락세계요. 창해망망 정멸구리라. 한 곱이 한 파도 넘으면 또 한 파도 엎치고 덮치고 인간적으로 괴롭고 경제적으로 괴롭고 육체적으로 괴롭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창의 망망 아득하고 아득한 그것이 정멸궁이더라. 화장 세계더라. 어떨 때 염념보리심 처처 알락구. 문제는 다 내인데 있다 이거지. 그 다음 뭐예요? 물물염내 무가예. 물물 이놈이 오든지 저놈이 오든지 모진 놈이 오든지 원만한 놈이 오든지 내인데 부닥뜨릴 때마다 좋다고 엎어지고 싫다고 자빠지고 이런 거 없이 물물 염내 오더라도 무가해라. 무가해 무가해 심 무가해 무가해 무유 공포. 나는 아무 텅 빈 허공같이 살아버리니까 그 끌어낄 게 없잖아요. 그죠? 물물 염내 무가해 기간 송정 학도.
그 얼마나 많이 받더냐? 송정에 소나무에 저기 감로 소나무에 그 이슬 그 달콤하고 떨어지고 저 꼭대기에 환한 송을 교감이라 달빛 쏟아지는 소나무 꼭대기에 항새가 살아가는데 학도홍이라 신선처럼 사는 옛 부처님의 불보살의 모습을 그대여 보지 못했느냐? 왜 악다구니 서면서 니 죽이고 내 죽이고 니 전투하고 진흙탕에서 그렇게 사느냐? 우리 장엄연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청산 첩첩 미타굴 창에 망망 정면 궁자로 운을 띠놨거든. 동자로 동동강점 여우제가 되지 문할 때처럼. 그다음 뭐지? 물물염내 무가의 운자 아니잖아요, 그죠? 앞에 궁 띠나는 것도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뭐야? 기간 송정 학두 홍. 그 앞에 궁 홍. 아 이게 동역동자 운을 띠가지고 이렇게 운을 차운에 이래 해놨구나. 청산 첩첩이니까 첩자는 입성이니까 높은 소리구나. 비경리열 비업이니까 청산 산자는 낮은 소리다. 아 이거는 평기식으로 칠연절구로 띄어놨구나. 동자 운목에 이렇게 뭐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들어놓는 거예요. 나중에 가을에 열에 살살 데리고 가가지고 가을에 특강할 때는 물어보는 거야. 내용이 좋잖아요 그게. 장엄연불 구절구절이 좋은 거야. 그것도 모르고 막 돈 나라 장엄연불 끝나면 49제 끝난다 빨리 막 이렇게 그래 할 일이 아니에요. 차근차근 우리가 최소한 그런 거 이렇게 연불하고 노는 사람들이 산당정야 자무원 뭐 하잖아요. 싹 민떼버리고 그냥 사마타 수행에 사마타의 삼매로 푹 들어가 버렸대. 적정요요 본자연 내 본래 면목으로 쑥 들어가 버렸대. 그런데 왜 하사서풍 독립냐 생멸이 일어났느냐. 일성 신안이 여장천이라 핵기력이 우리 뭐 그것도 이제 스님 하나님인데요 이런 확 집어버리면 핵기력이 기력이 한 마리가 처음 탁 태어나가지고 원래는 일성 신안이라고 있거든. 원래 원문은 신안이래. 새 신자 핵기력이 한 마리가 처음으로 저 창공에 올라간 거야. 그 치킨 이런 거는 창고에 못 올라간다니까. 치킨은 어디 멕시칸 걸로 가고 치맥으로 가지. 일성 신안이 여장찬이라 해중이 딱 머리 깎고 한번 달빛 쏟아지는 허공에서 끼룩 한번 올라왔는데 온 허공에 기러기 울음 소리에 꽉 차버리잖아. 꽉 차버려. 중이 그런 느낌으로 도도하게 능공 허버라 허공 밟고 사는 거지. 그런 연불 한번 하면서 어린 중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일성 한안 여장천 손발이 끊어지도록 시린데도 그 창공을 차고 올라가 가지고 그냥 이 사바세계 태어나서 머리 깎고 먹물어도 있고 환경 한번 본다는데 이걸 왜 안 보냐고 왜 안 보냐고. 앞으로 이제 우리 저기 거사님들이나 그 보살님들은 저 이제 문 밖에서 이제 공부해라 하고 그죠? 우리끼리 하자고. 가사 입은 사람끼리. 우리 어른 스님 도반이 한번 그러시대. 우리 불지에 오른 사람들끼리. 불지에 오른 사람들끼리. 자 봅시다. 그건 그렇고 하장세계 인가라. 그러니까 하장세계가 극락세계라는 걸 느껴졌죠. 무슨 극락? 이고극락이라. 그죠? 고통을 다 끝나버리면 극락세계를 이고득락이라 하잖아요. 이 일체고 득열반락이라. 하장세계를 하지만 연하장세계를 하고 다른 말로는 니르바나의 세계를 하기도 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게 하장세계품이 왜 이렇게 된 거요? 실성정각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정각이 뭡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결과는 화장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정각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모든 고통으로부터 다 소멸시키고 탈출했다 이 말이에요. 해탈.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려 하지만 이치적으로 한번 보면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쭉.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한경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수월하게.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불자들의 이 하장, 장엄 세계 바다는 비로자는 여러께서 지난 옛적에 그냥 생겨진 게 아니다. 옛적에 세계 바다 미진수급 동안에 1, 2년, 10년, 100년, 1000년 했는 정도가 아니다. 이게. 무엇을? 보살행을 닦을 때 보살행은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역, 지. 그죠? 바람일행을 자비롭고
원만하고 원만하고 거룩하고 거룩하게 자기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 아닙니까? 낱낱 그 가운데 살 때마다 날짜마다 세계바다 미진수의 누구를 부처님을 친근하고 이건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서원이 굳건했다 이 말이죠. 한두 번이 아니다.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 이어 무량 천만 불소, 천만 불소. 그 낱낱 부처님 처소에서 세계바다 미진수의 큰 세원을 청정하게 닦아서 엄정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수많은 풍년이 바치고 있는 하장세계라. 모든 불자들이여 이 하장자금 세계바다는 수미산 미진수의 풍년이 있어서 유지하는 것이다. 내가 10개쯤 있는데 처음 거하고 마지막 거만 옮겨놨어요. 그 다 쓰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가장 밑에 있는 풍년은 이름이 뭐다? 평등주. 이렇게 잘 해놨다니까. 근본은 우리가 전부 어떻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예? 이 양반들이 그냥 이름 하나 적었는데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치를 다 살펴서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이판 중에 이판이니까 진리다. 이게 진짜 이판이다. 평등이다. 그 위에는 온갖 법의 불꽃이 치사한 장엄을 유지하고 있다가 또 그 다음에 위에 풍년의 이름이 출생 종종보다. 그 위에는 청정한 강물이 밝게 비치니 만이왕 깃대를 유지하겠다. 그 다음에 풍년은 이름이 보위덕이다. 그 위에는 법의 방울을 유지하겠다. 또 그 다음에 풍년은 이름이 평등념이다. 내가 10개 쓰다가 성이 안 차가지고 다 저기 한 개만 써놨다가 성이 안 차가 다 섣붙는 것 같다. 다시 보니까 그 위에는 햇빛처럼 밝은 모양의 만이왕 바퀴를 유지하고 있다. 그 위에 풍년은 이름이 종종보 장엄이다. 그 저기 뭐 보석 가게도 갖가지 보배가 많지만 우리 가마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가지고도 갖가지 이빨도 보배요, 콧구멍도 보배요. 얼마나 보배가 많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현상도 이렇게 색상이 나타나는 것도 보배스럽지만은 정신적인 보배는 또 잘만 일으키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 많습니까? 오늘 쌀 공양하는 거하고 그리고 입성 선생님 저기 찰중 선생님 봐봐라. 내 무거운데 내 거는 이어 들고 가라고. 무슨 악담이 들고 오는 지도 고생, 들고 가는 나도 고생. 여기 갖다 놔도 되겠나? 나중에 그 다음에 위에 풍년은 이름이 보청정이다. 그러니까 글 이거 하나하나 읽고 이름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는 사람이 심성이 순화되어버린다니까. 그죠? 맹모 삼천지계라고 맹자 엄마가 여러 군데 옮겨댕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름을 거친 걸 보면 이놈 저놈 해가 자꾸 거친 걸 보면 뭐가 혼습되겠어요? 거친 것만 혼습이 되고 여기 좋은 환경 이걸 보는 순간에 이름을 자꾸 보니까 순화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그 얘기 있잖아요. 그 감옥에 있던 코끼리 꺼내놓으니까 그 절에 갖다 놓으니까 그죠? 코끼리가 순화되어버렸다 하잖아요. 그 악독한 코끼리도 순화되어버린다. 나는 얼마나 못됐는지 출가하고 난데 집에 돌아오면 안 된다고 마실에 철조망을 쳤다는 거야. 보초 쓰고 자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고. 이 농담입니다. 이 농담 한번 해놨더니 그거 진짜라고 또 거짓말해가지고 아이고 그 스님이 출가하고 난 뒤 온 마을 사람들이 담장을 치고 철조망 치고 다시는 못 돌아오도록 했다더니 그 다음 위에 풍류는 또 뭡니까? 성변 시방이다. 그 위에 온갖 구소로한 깃들을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위에 풍류는 일체 보호강명이다. 아. 그러니까 이게 숨쉬는 자체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억지로 그 펌프질해가지고 숨쉬려면 인공호흡기 달고 그 맨날 그 제세동기인가 뭐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심장 압박해가지고 살려면 사람 골치 아프잖아요. 풍선처럼 바람 불어서 댕기는 인간이라면 억지로 가르쳐서 환경 본다면 그건 사람이 안 되잖아요. 저절로 환경이 보고 싶어져야 되고 자다가 일어나도 보고 싶어져야 되고 나중에 이제 내 어른 선생님한테 고백했는 게 있어요. 인제 선생님 완전히 업이 돼가지고 자다가 일어나면 눈도 덜 뜨기 이제 눈 반쯤 뜨는데 책 보고 앉아요. 책 보고. 아이고 업이 오래되면 그럴 때가 있어요. 당구 같은 게 되게 배우면 눈에 눕어가지고 천장에서 당구 공이 왔다 갔다 하잖아. 바둑 두는 사람도 그렇고. 그 위에는 또 많이 왕 나무꽃을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위에 풍년은 이름이 또 속질 보제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또 그 거칠게 읽지 말고. 그 위에 온갖 향 많이 수미 구름을 유지하고 있다. 수미란 것도 아주 태산처럼 많다는 얘기고 구름이란 것도 많다는 얘기고.
그 위에 구름은 이름이 종종 궁전묘행이다. 그 위에 온갖 보배 향대 구름을 유지하고 있느니라. 뭐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향대 이러면 대자는 무슨 대자요? 강명운대처럼 높을 대자잖아요, 그죠? 한시질 때 대자는 뭐 큰 대자 이런 건 다 거성이고 또 상대할 대자도 거성이고 높은 소리다 이 말이죠. 상성 거성 그죠? 상성 거성 입성 높은 소리인데 요 대자만 평성이요. 예? 그러니까 동농강지 미호우 제가 해 대 대자 있잖아요. 요걸 외우시라 이 말이요. 요게 무슨 소리? 낮은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한시를 못 보더라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대충 다 대자는 높은 소리예요. 군대 대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일 대자 다 높은 소리고 요 강명운대할 요 대자는 낮은 소리예요. 참고로 이러면 딱 기억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돼요. 그럼 아 그러면 이제 대자 이제 요거 하나만 알아버리면은 자 돌이 많은데 까만 돌 하나만 꺼내보면 전부 뭐예요? 흰 돌이. 그 우바국다가 정진할 때 내가 나쁜 생각이 날 때는 검은 돌을 놓고 좋은 생각이 날 때는 흰 돌을 놓고 이렇게 정진했거든. 우바국다 존자가 상나수 밑에 정진할 때. 그 처음에는 까만 돌이 많다가 오래 정진하니까 점점 흰 돌이 많아졌다. 완전히 순백이 됐을 때는 백정식이다 이 말이죠. 부처님처럼 하얘졌다고. 그 해인사 출가하면 어릴 때 우리 삼천배를 마시겠거든. 한 번 절할 때마다 한 번 잘못했는 거. 남 욕했던 거, 달게 들었던 거, 뭐 이상한 짓 했는 거. 이거 한 번 절, 와유, 삼천배 하는데도 끝이 안 나요. 삼천배. 또 이튿날 또 하는데 끝이 안 나고. 아직도 끝이 안 나. 우리가 무량무수한 악업장을 많이 짓고 살았는 거라. 그러니까 수행할 때 우리 기존 조건이 딱 네 가지야. 처음에는 보시하라. 두 번째는 참회하라. 세 번째는 다란이에서 집중하라. 그 다음에 능음주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능음경 같은 거. 다란이 집중해서 능음단을 사고 능음다란이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참선하라거든. 그러니까 보시할 줄도 몰라. 참회할 줄도 몰라. 다란이 집중할 줄도 모르니까 지가 참선하면 이목구멍 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거는 해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생적으로 많이 닦았던 공덕이 끝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할 일이지 금방 그 겨우 인생 특거리 해가 와가지고 환경도 안 보는 게 지가 그러니까 이 하도선을 만들었던 주창했던 서장 지었던 누구죠? 대해 종거 스님이 세 번째 행장에 보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때 뭐 보고 일하세요? 환경 십지품 칠지 원행제 이루잖아요. 칠지 보살이 무생법인을 얻는다고 하는 대목에서 그 호구사에서 하암거 시절에서 호구사에서 열하음이라가 하암경을 보다가 그죠? 칠지보살이 뭐한다? 무생법인을 얻어서 팔지보살이 된다가 팔지보살은 자연수행이거든. 그때부터 순풍에 돛단 듯이 걸어가거든. 부동지로 부처님하고 똑같이 돼버려. 눈코 입기가 아무 거리낌이 없다잖아요. 안쪽으로 제 아래아식을 타고 들어가서 처음에 현상을 타고 들어가서 그 현상에서 망경계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현색에 대해서 한 번도 사로잡히지 않는 게 무생법인이거든. 무생이라고 하는 건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 도장 딱 찍는 게 원행지는 어떠냐라면 내가 허망한 줄 알지만은 마에 베풀어주고 안 도와줄 줄 알지만은 집착 없이 베풀어주는 거 원행지라 이게. 이 잡다한 데서부터 계산의 이익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가 있으니까 원행지 아니에요. 그죠? 이제 흔들림이 없는 것을 부동지로 갖다가 말뚝을 딱 받아가 콘크리트가 완전히 자리 잡아버리고 흔들림이 없잖아요. 수행에 대해. 이게 부동지 아닙니까? 부동지. 그러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 대종고 스님이 화련대화 해버렸다게. 함경 읽다가 마지막 깨친 거예요. 원효 스님도 그랬지만. 선녀에 보면 어때요? 신원거사 그 편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선호록 많이 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죠? 신원거사 편에 보면은 그 폐간하고 무문관에서 죽을 고생 사간에서 지내던 그 고봉 원묘 선사. 신원거사한테 그 일려주는 말이 그거예요. 신이 도원 공동 모여 저기 하원경 열의 저 뭐야 현수품에 나오는 그 얘기를 그대로 실어놓잖아요. 신원거사 믿음 한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 믿음 한자가 그죠? 이 믿을 신자 한자가 좌우한다 이게 없으니까 발심이 안 되잖아요. 발심이 믿음이 완전히 무르익어 버렸을 때 이제 거기서 사기 딱 터잖아요. 믿음이 무르익었을 때 믿음이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 아니에요. 이 부처님 안 믿어도 돼요. 법도 안 믿어도 돼. 불법도. 스님들도 안 믿어도 되고 선지식도. 뭘 믿어요? 일단 자성청정에 대해서 믿고 마음 일심자리에 대고 이게 믿음이 이루어진 사람이야 자성청정을 깨친 부처님을 믿고
자성청정의 길로 가는 법의 방법을 믿고 그걸 수행하는 스님들도 같이 동행하면서 믿어가잖아요. 자성청정을 믿지 않고 인간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아, 이게 자성청정이라고 하는 건 능경이 일어났잖아요. 본비 인연이고 본비 자연이다.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다. 그건 뭡니까? 본래 무일물이다. 이렇게 해놨죠. 처음에 칠체징심, 그죠?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잠근에 있냐? 장암에 있냐? 중간에 있냐? 수압에 있냐? 무착에 있냐? 칠체징심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명암 통색, 밝은 데 있냐? 어두운 데 있냐? 뚫힌 데 있냐? 막힌 데 있냐? 쭉 묻잖아요. 명암 통색, 영공 울청, 파란 변견에 대해서 또 물어보거든. 그럼 사약장에 대해서 경견지시의 견시 비견이라 보는 것을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견은 볼 수 없다 하잖아요. 근데 예? 그런 사약장이라든지 이런 하나하나 이렇게 능엄에 참선하는 방법, 마음 이치를 살펴가는 방법, 그게 세밀하게 봐놓고 귀신론 세밀하게 봐놓고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건강경 봐놓고 하다 보면 이 전부 함경에서 나온 거야. 싹 함경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사들하고 대도인들이 펼쳐낸 얘기들 보면 전부 뭡니까? 함경 얘기예요. 서산대사, 보조선님이 가나결이, 가나선결이라 했죠. 원돈성불론 있잖아요. 전부 함경에서 한 거예요. 보조선님, 보조선님이 통현장자 그 함론을 가지고, 함론을 가지고 천천히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집 때 배우는 건 뭡니까? 전료, 아주 구절, 요긴한 구절만 뽑아놓은 전료 있잖아요. 전료가 무슨 전료예요? 하음 전료거든. 하음 전료. 사집 그거 우리 전료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전료가 그거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봐도 어려워. 그게 하음 전료라니까. 보조국사 진울, 보조, 예? 보조란 말이 하음경 입법개품에서 비롯되는 말이거든. 입법개품을 다른 말로 보조 3세 법계문이라 하잖아요. 3세 과거 현재의 모든 법계를 두루 비춘다. 보조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게 입법개품이거든. 안쪽으로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입이라 정입이라 하지만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입장에서는 펼치면 보조라 하거든. 보조.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뚫어버린 사람이 어디든지 무한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입장들이거든. 그런 어른들이 보조국사도 하음종장이고 원효선임도 하음종장이고 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그게 관하선 하는 이런 분들도 하음종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다 의지했던 길이면 우리가 따라가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안 가는 사람은 가기 싫거나 아니면 지 나름대로의 길이 있거나 그래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 길도 없는 게 택도 아닌 게 그냥 거짓말 사설이라고 안 돼요. 속질 보제다. 여기나 좀 해야 되겠네. 그 위에 풍년이 항수회를 바치고 있다. 맨 위에 풍년이. 맨 밑에 거는 평등주였고, 그죠? 모든 물자들이여 저 수미산 미진수와 같이 많은 풍년 위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뭐라고 해죠? 야, 이름 이렇게 해놔야 돼. 수성, 위, 강장. 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맞는 것이 수성이고, 위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것이 위강이요. 그죠? 그 위험이 지나치면은 진노심이 되어버린다고 했죠. 그죠? 자비가 지나치면은 애착이 되어버린다 했잖아요. 그죠? 그걸 잘 구분하는 수행 방법을 중간이라 하죠. 중간. 중도. 예? 중도 정견. 능이 보강 많이 장엄 향수회를 유지하여 있느니라. 이 향수회 큰 연꽃의 이름이 있으니 이름이 종종 각가지 강령 꽃술 엿자 예향당이라. 그 왜 꽃술 하나하나에다가 그 저게 열매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맺히는 것처럼. 그죠? 이 꽃술 엿자 괜히 써놓은 게 아닙니다. 예향당이라. 우리 이제 북한에 가면은 제일 아름다운 산이 무슨 산이에요? 묘향산. 그렇죠. 금강산보다 더 위를 치는 게 묘향산이거든. 지리산은 육산이라 그러고, 흑산. 금강산은 골산이라 그러고 뼈산, 금강산은 둘레가 400리, 지리산은 600리, 700리 하잖아요. 그죠? 묘향산은 이제 뭐 지리산만큼 안 되는데 그 정도 되는데 지리산은 육산과 골산을 겸해서 있다래요. 그리고 산 하나 더 치면은 구월산이 있어요. 해주. 예? 이게 우리나라 4대 명산이라. 그런데 묘향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뭐예요? 비로봉이기도 하고 묘향이란 말이 바로 이런 뜻인데요.
항암에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묘향산에는 무슨 사가 있다? 보현사. 서산대사 계셨던 서쪽 묘향산 보현사. 그 서산대사라는 이름이 보현사에서 지어진 거잖아요, 그죠? 금강의 동쪽에 비유해서 보현사는 서쪽에 비유한 거죠. 그래, 금강산이라는 말도 하안경 보살 재보살 주처품에 나오는 하안경, 그 청량국사도 금강산은 해동 조선에 있다 딱 적어놨어요. 조선의 바닷가 동쪽 해변에 그 산을 금강산이라 한다. 하안경이 그냥 뜬구름 없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상에 땅을 밟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놨어요. 그럼 오대산 이러면 중국 거기다 이렇게 써놓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나무가 없어서 토대다 이렇게 해놨거든. 천년 전에 청량국사가 해설을 그래 해놨거든. 오대산에 청량소체 보면 그래 나와요. 어디 어떤 군 소재지까지 다 써놓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강산을 표현하면서 또 그래 해놨죠.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찾아오시든지 내가 찾아드릴게요. 찾아오라면 뭐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잘 쉬시고 그 부분에 보면은 특이하게도 그 산에는 금이 없지만은 멀리서 다 금강으로 된 건데 멀리서 보면은 금빛이 계곡으로 이렇게 깔려서 찬란한데 그 나라의 기국의 전설에 의하면은 거기는 성인이 많이 출연했다. 다 출연했다고 청량국사 그렇게 해석해놨거든. 당신 눈으로 보니까 의상스님이 선배 있잖아요, 그죠? 의상스님이 바로 위에 선배거든. 의상스님이 원효스님을 보고 청량국사가 자랐는데 그거 보니까 귀신론이나 하안경 해설해놓은 거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기술해놨어요. 하안경 해설서에. 그런데 이 뭐 조계종 중들이 그런 정맥을 이어갈 생각은 안 하고 지 좀 골치 아프다고 안 본다. 요새 내가 어떻게 뒤지다 보면 그 한국어는 좀 자료들이 막 늦어보나 없고 이래가지고 공부하는 자료들은 주로 이제 야후 자편 일본 들어가서 구글 검색하기 야후 자편을 검색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불교를 정리 잘해놨는지 몰라. 딱 떨어지게 하이프링크 다 걸어놨어. 대만 이런 데도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우리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창피스러워. 일단 뭐 원래 전부 다 하안경은 한 번 다 보세요. 이거 여기 읽는 건 읽고 80건 있잖아요. 원래 연말까지 요거 할 때까지 한번 다 보세요. 양심 없이 그래 하지 말고. 그러니까 체면 없고 양심 없고 의리 없고 인정 없고 요 네 가지 없는 사람은 내가 이게 사 가지가 없다 하거든. 체면도 없고 양심도 없고 인정 의리 없고 부처님한테 받았으면 이보 제불의 막대은 이보 제불의 막대은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거든. 그 제불이 누구겠어요? 뭐 서산스님 그 저기 그 구절 성가기감에 나오는 거 문수는 달 천진하고 하루아침에 나온 거 아닙니다. 문수보살은 근본 지혜의 천진면목을 통달했다. 보현보살은 명연기라. 보현보살은 연기법에 대해서 통달했다. 그러니까 문수를 2판으로 두고 보현을 4판으로 두고 그런 글귀 하나씩 쓸 때 함경을 얼마나 읽었겠냐고 서산스님. 그죠? 서산스님 역시 모든 시나 글이나 해설, 성가기한 것들을 보면 사상이 어디 흘러요? 하음에서 다 유출돼 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해 안 되는 일 보기는 했나 이해가게 100번 봐야 뜻이 나오고 300번 봐야 대충 외워지고 그 다음에 다 외워지면 수지하고 독송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쓰는 거라 느린 독서로 쓰면은 이제 한 번 쓸 때마다 한자 쓰면은 900번 읽어지거든. 한자 딱 쓰면은 900번 읽는 거야. 글 한자가 900번 읽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느린 독서로 한 장 쓰면 900페이지를 읽은 거하고 똑같다. 한 장을 쓰는 게 근거 있습니까? 근거 있어요. 그 유식에서 충분히 그 근거를 내가 찾아놨어요, 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 이치가 맞아요. 쓰면은 그게 느린 독서예요. 쓸 때도 옛날 사람들 막 금으로 쓰고, 은으로 쓰고, 좋은 종이에 쓰고, 비단에 쓰고, 그래도 신심이 막 더 불타오르니까 자기 피를 짜내가지고 쓰고 막 이랬다니까. 먹물로 안 쓴다고. 돈 들여가지고 금으로 쓰고 피로 쓰고 했거든. 그래도 양이 안 차니까 어디 있어요? 돌에 새기고 막 쇳덩거리에 새기고 이래가지고도 우리 후손한테 전해준다는 거지. 그 부처님이 전해주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살가죽에도 썼다는 게 살가죽. 그렇게 이제 이렇게 와가 있습니다.
하장 장엄 세 개 바다가 그 연꽃 가운데에 안주하는데 사방이 골고루 평탄하고 사방이 골고루 평탄하고 청정하고 견고하였다. 움푹 꺼진 데도 없고 불룩 튀 나온 데도 없고 우리 일신자리 본래심이다 이거죠 사실은. 건강윤산이 건강으로 그냥 덩어리를 뺑 돌려보는 산이 두려워 샀으며 혹시 뭐 일본 여행 갈 일 있으면 아소산이라고 가보시면 돼요. 아소산이 이렇게 중간에 분화구잖아요. 산이 뺑 돌려 바깥으로 돌려 사버렸대. 산이 진짜 건강윤산이더만. 땅과 바다와 온갖 나무들이 각각 구별되어 있느라 개성으로 그 뜻을 거듭 펴다. 이때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 펴려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관찰하고 개성을 설하였습니다. 세전왕서 어제유 제위에 세종께서 지난 옛적에 여러 세상에서 미진불소수 정읍이 질세 미진수 부처님 처소에서 청량한 업을 닦으사 고핵 종종 보강명인 각가지 보배 강명으로 된 하장장엄 세계로다. 하장장엄 세계 바다를 얻으셨네. 자, 하장 세계는 일단 몇 층으로? 2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1층부터 10층까지는 자리라고 합니다. 청량국사의 해석에 의하면 자리 이타하잖아요. 그죠? 11층부터 20층까지는 그 이타행이라 합니다. 그 중에 1층만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가장 밑에 세계가 있으니 최승광 변존이라 일체 다이아몬드로 장엄하여 빛이 찬란한 바퀴로서 건강으로 찬란한 덩어리로서 바퀴로서 덩어리로서 이러면 되겠죠. 변제가 되고 온갖 보석 많이 꽃을 의지해 머문다니라 그 형상은 마치 많이 보배의 형상과 같아서 온갖 보배 꽃으로 장엄한 구름이 그 위를 덮고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세계가 두루 에워싸서 가지가지로 안주하며 가지가지로 장엄하였으니 그 세계 부처님 명호는 정안, 청정한 지혜, 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죠. 이구 등, 모든 번뇌 떼꾸정물을 없애버리는 등불 같은 거 환하게. 이름 자체가 정안 이구 등이라고 하는 것이 금금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확연해서 딱 분명하다 이게 항락태공의 뭐죠 조비무형적이라 탁 뚫힌 저 창공의 조비 새가 날면은 무형적이라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1층부터 이제 10층까지 11층 12층 있고 그 이제 사바세계는 봐야 되니까 13층 해놨죠. 중야 그 사바세계 사면은 10만 원 버리면 몇만 원을 3만 원은 남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사람이라야 사바종자예요. 사바종자. 예? 100만 원 버리면 30만 원은 남을 위해서 해양해야 돼. 3분의 1은 남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 사바. 예. 사바사바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돼. 예. 이외에 다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다시 세계에서는 이름이 사반이라. 그 같이 읽겠습니다. 건강장엄으로 변제가 되고 각가지 색깔 풍년으로 유지하는 연꽃 거물을 의지해서 머물며 형상은 흑운과 같고 넓고 원만한 하늘 궁전으로 장엄한 흑운 구름으로 그 위를 덮고 열세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가 에워쌌으니 그 부처님 이름은 누구다? 곧 비로자나 열애세존이시니라. 사바세계의 주존불이 누구예요? 비로자나 부처님. 그 사바세계는 우리는 고통의 세계라고 이렇게 하지만 하안경에서는 어디로 분류해놨어요? 연화장 극락세계로 분류해놨 겁니다. 그렇죠? 자, 무지개는 색깔이 몇 가지예요? 빨주, 노초, 파남, 본대. 이제 하안경 있는 걸 보고 나면 이 색깔이 뭐 있는데 이 색깔은 원래 무슨 색깔이다? 무색이다. 본래 무일물의 무색이다. 색깔은 본래 없는데 빨주, 노초, 파남보가 있다. 본래 없는데 여기 있다. 본래 없는데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있느냐. 인연 따라서 빛의 굴절에 의해서 크게 굴절, 작게 굴절 따라서 빨주, 노초, 파남, 보가 있다. 실제적으로 분석하면 무지개 색깔이 없는 것과 똑같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소리가 있다. 소리가 있냐? 이 소리의 파장이 짧고 도 높은 소리 했다가 도레미파 높은 파장의 길고 짧음에 따라 가지고 소리의 진동의 파장의 길고에 따라 가지고 음의 차별이 궁상각치고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옥타브가 형성되지 소리 자체가 원래 있다 없다 이거 그렇게 지나가는 바람에는 소리가 없고 쏟아지는 빗줄기에는 색깔이 없어도 형형색색의 꽃이 피고
뭐 하라 무슨 하. 아니 그래 수절로 물절로 그죠? 수류하계라 하잖아요. 물은 물대로 꽃은 꽃은 묘영시에는 수류하계요. 정자체에는 다반향초라. 고요하게 잠기면 다반향초. 차반사바리. 향초 향향계피. 그 이제 흑인의 그 누실명에 보면은 작다반구라. 차를 반사바리만 마시고 맑게 산다 이 말입니다. 소향일주라. 조금만 a little bit. 아주 없는 일주라고 하는 거 향계피라고 하는 거는 적은 거예요. 그죠? 아주 똥가리 향계피를 탁 이렇게 던져 놓고 살아온다 하는 거. 맑고 향기롭게 고요할 때는 스스로 맑고 향기로움을 지키고 펼칠 때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꽃이 피어서 결과물을 맺듯이 인연 따라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묘용시에는 수류하게 그 금강경에는 뭐라 하죠? 묘행무주분이라 하잖아요. 그죠? 묘행이란 묘용은 전부 다 바람일행입니다. 바람일행. 이무소독고 이무소독고. 그렇게 묘용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이고 반야바라밀이고 정자처라고 하는 것은 선정 사마타라서 삼매에 몰입해가지고 적정처죠. 적정처. 알았냐라 이거죠. 자, 아마 그거는 그렇고 해설 하장장음세계는 하장장음세계다. 또 뭐라죠? 연하장 장음세계죠. 그죠? 연꽃이 피었으니까. 청량국사는 범어법을 그대로 다 기록하면은 하장장음 음구로 세계해지 이 세계해지 벼 세계해의 변청 두루 청정한 공덕해 광명품이라고 해야 하나. 번역한 사람이 번잡한 것을 실어해서 크게 생략한 것이다. 요게 그 하안경 소초에 나와요. 지금 여기 이제 해설은 이제 어른선생 건데 옮겨 놓은 겁니다. 소초에 요렇게 나와요. 하안경의 안목으로 본 우리는 사는 세계를 아름다운 꽃을 가득 채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꾸미고 장엄한 세계란 뜻이다. 그러니까 송나라 시대에 좀 더 오면 하안경은 아예 자파경이라 그래요. 자파. 다 섞여서 산다고. 그죠? 예. 요즘 뭐라 해야 되겠나? 옴니버스 음반이라 해야 되겠나? 이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저기 그 퓨전 요리하는 것처럼 확 다 섞였다 이게. 예. 그럼에도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어떤 음식에 양념 잔뜩 집어했는데도 음식도 양념을 살리고 양념도 음식을 살리는 것처럼. 그런데 음식 솜씨 없는 사람 어때요? 음식도 죽이고 양념도 죽이고. 한번 잘못하면 양패구상이라 두 개 다 죽이고. 잘하는 사람은 죽었던 걸 다 살리는 거지. 이것도 살리고 저것도 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 있을 때 이상한 사람 오면 이러잖아요. 못생긴 게 분위기 조짓다고. 꼭 못생긴 게 뭐가 못생긴지는 알겠죠. 마음이 못됐다 이거지. 경전의 설법은 이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으리 많지 강대한 세계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과거에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 이루다 말할 수 없이 엄청난 큰 서원으로 이 서원을 세우고 시련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꿋꿋하게 정진했죠. 정진 앞에서 항상 붙이는 말이 있죠. 용맹 정진이라.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정진할 수가 없어요. 뭐 춥다고 쪼그라들고 뭐 덥다고 쪼그라들고 멀다고 쪼그라들고 비 온다고 쪼그라들고 바람 분다고 쪼그라들고 청자에게 장엄한 것이라고 하였다. 보현보살은 세계 바다가 생긴 모양을 이렇게 말하였다. 하장장엄 세계는 처음에 풍륜이 있고 그 풍륜 위에 항수해가 있고 그 항수에 큰 연꽃이 있고 착착 써놨죠. 그 연꽃을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다이아몬드로 된 대윤희 산이 있다. 또 그 윤희 산 안에는 큰 땅이 있고 그 큰 땅 안에는 다시 항수해가 있다. 큰 땅에는 사이사이로 무수한 향수하가 있어서 향수해도 있고 향수하도 있다. 하가 흘러가지고 모이고 모이면 또 뭐가 되겠어요? 향수해가 되겠죠. 그러면 향수하는 뭐 두만강은 동쪽으로 흐르고 압록강은 서쪽으로 흘렀지만 결국은 태평양이 되고 태평양에 들어가면 두만강 압록강도 이름도 다 버려버리고 그냥 태평양이고. 한량없는 향수의 가운데 또 연꽃이 있고 그 연꽃 위에는 무수한 세계종이 있고 또 하나하나의 세계종마다 또 말할 수 없는 많은 세계가 있다. 세계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계를 일으킬 수 있는 씨앗. 예? 그 씨앗이 세계가 일어나서 무수한 세계가 형성, 세계가 억수로 많은 걸 인산이래 하는 것처럼 세계해. 그죠? 세계종, 세계해. 안 헷갈리죠? 예. 많은 세계가 모이면 뭡니까? 세계해.
한 세계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세계 종. 우리는 열애를 일으킬 수 있는 종자가 있기 때문에 열애 종자, 그죠? 열애 종. 또 하나하나의 세계 종마다 또 말할 수 없는 많은 세계가 있다고 했다. 또 모든 세계는 보통 사람으로도 다 이르러 갈 수 있는 최궁극적, 최궁극적인 정신 차원에 이른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를 하장장엄 세계라고 했다. 불교의 경전에서 극락세계, 용화세계 등 여러 가지 세계를 말하고 해서는 하장장엄 세계가 가장 이상적인 세계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지상에서도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만나면 화장장엄 세계와 같다라고 부르는 것이다. 거기 이제 동의할 수 있는 의견도 있고 동의 못할 의견도 있고, 그런데 그건 각자가 보는 거예요.